자, 이제 변압기 손실은 우선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그래서 항상 그 일정하다.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정손이라고도 얘기하고 무바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그다음 부하가 있을 때만 생긴다. 이거를 가변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이걸 다시 두 개로 이제 분류를 간단하게 합해 보면은 철손이지. 철손은 PI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전체 손이 있다. 자, 그리고 요 철손도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누면 히스테리시스 손이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와르 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얘는 주파수 반 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런 거고, 와르 손은 주파수에 무관하다 하는 거를 많이 물어보죠. 자, 그 다음에 이 부하손도 우리가 이제 동손, 시라고 쓰지, 쿠퍼할 때. 동손이 있지. 동손은, 뭐 이런 식이지. 이거의 제곱에 비례해서 가변되기 때문에 가변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손 아닌, 이거는 이제 표유 스트레이 부하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손실을 한번 분류해 보면은 이렇게 분류를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무부하손을 측정하는 이 측정 방법을 한번 좀 보자. 무부하손이라는 거는 우리가 변압기에 등가열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바로 무바손이 생기는 자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자 전류, 철손 전류, 자화전류, 여자 어드미턴스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이거는 컨덕턴스, 이거는 서셉턴스. 자, 그래서 예, 이 철손이라고 얘기하는 이 손실은 여기서 생기는 손실이지. 여기서 생기는 손실이 예, 바로 철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철손을 측정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로 이 차츠 여기를 이제 개방을 해야 되겠지. 개방을 해야 하면은 전류가 여기로만 흐르겠지. 개방을 하면은 자 그래서 요 전류가 얼마입니까? 요 전압은 얼마입니까? 하는 거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달아주는 게 전압계에 달고, 그지? 여기다가 전류계를 다루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1.
여기는 I0, 여기는 개방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철소는 어떻게 했어? 철소는 자 V1에 노전압에다가 여기서 생기는 이렇게 되면 이제 철소를 계산했었지. 그래서 이거는 G0의 V1의 제곱 단위가 뭐라 그랬어? 바로 와트다. 응?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거하고 요거를 합한 게 철수온이지? 철수온이다 라고 얘기를 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철수온을 측정하는 이런 방법은 이렇게 여기를 개방, 2차측을 개방하고 전압계 전륙에 달면 철수온을 측정할 수가 있다. 그치? 그러니까 어디를 개방하는 거지? 2차를 개방하는 그런 시험이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 바로 개방시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개방시험. 개방시험이다. 개방. 무보화 시험 또는 개방시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자, 요거는 바로 여기서 생기는 손실이겠지. 자, 여기서 생기는 손실. 그래서 요건 이제 어떻게 측정할 거냐 하는 거를 보잔 말이야.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 자,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단락을 하는 거야. 여기를 자, 단락을 했다. 그래서 부하를 단락했다. 그래서 이거를 부하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자, 부하 시험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철수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얼마입니까? 이거지. 이거 제곱하면은 이게 바로 동선? 동선인데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했지? 임피던스? 와트다 라고도 얘기했다. 뭐야? 그래서 여기는 얘는 자, 그래서 이 부하손 요걸 결정하는 그거는 거의 대부분 다 뭐다? 철수온이고 요거를 결정하는 대부분은 다 뭐다? 동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크게 철수온과 동선으로 크게 대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여기가 아니고 금속 부분 같은 데 있지? 금속 부분. 누설자석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면은 와전류가 생기지? 그 와전류에 의한 손실이라고 생각하면 돼. 응? 자,
정리하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무슨 시험이라고 그러냐? 단락. 단락한. 단락 시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를 측정할 수 있을까? 바로 동선을 측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동선을 측정하는 방법은 자 바로 여기다가 뭘 다뤄? 여기다가 전류계를 이렇게 다루면은 요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계를 달긴 다는데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게 있었지. 임피던스 전압이 여러분들이 바로 요거 여기 전압계를 이렇게 다뤘을 때 자 임피던스 전압을 여러분들이 먼저 시간에 한번 배웠었지. 임피던스 전압은 뭐에 있었어? 바로 VS는 I1N Z12 이게 임피던스 전압이었었지.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기는 요거 2차를 1차로 이렇게 환산한 거지. 여기에 이제 걸리는 전압 뭐야? 뭐가 흘렀을 때 여기에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 전격 1차 전류가 흘렀을 때 걸리는 전압은 여기서 걸리는 전압이잖아. 이걸 뭐라 그런다? 바로 임피던스 전압이라 그런다. 임피던스 전압은 이렇게 쓰는 거지. 아세요? 그래서 자 전격 1차 전류 이거는 2차를 1차로 환산한 거지? 자, 기억나지? 이건 뭐라고? 임피던스 와트. 이게 동선이야. 여기 걸린 전압은 뭐다? 임피던스 와트.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여기는 무슨 전력이 소비가 돼? 유효전력. 여기는 무효전력. 자, 이런 시험을 뭐라 그런다? 단락시험, 부하시험이다. 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거기 예제 하나 볼까? 자, 3300V, 60Hz, 변압기 완효선이 720W였다. 변압기를 2750V, 50Hz 주파수에 사용할 때 완효선은 자, 완효선은 이거죠? 자, 그래서 에디 커런트에 의한 요거는 요거니까 자 전압에만 전압의 제곱에만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요걸 그대로 비례식으로 한번 써볼까? 자, 720 전압이 얼마일 때? 전압이 3300일 때. 그렇지? 그런데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전압은 얼마다? 2750에 이거다. 주파수하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뭐 P 다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응? 얼마? 알겠어? 그래서 60Hz일 때 720W의 와트손이 50Hz로 줄면은 500W로 준다. 자, 이 비례식이 알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정도가 이제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변압기 손실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고 측정해로 어떻게 측정하는지 개방, 단락.
또 봤어. 응?